너무 설렐 것 같아. 피크닉인가?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120번입니다. 오. 가실까요? 네. 어머나. 이쪽으로. 의외네요. 120번이실 줄은. 은주님이 내 번호를 골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 번호를 가져가게 돼가지고. 저는 이거네요. 코쌤 싫으실 줄 알겠어. 운명인가? 김아님이랑 좀 데이트를 할 것 같은 예감은 들었었어요. 그런데 김아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청 같은 청청을 입었었거든요. 오늘 너무나 우연하게 좀 신기했죠. 와, 근데 지금 확률적으로 어렵지 않나? 서로 마음이 딱. 처음에 원하셨던 분들이 다 연결이 그러니까. 돼서. 여기 갈 때 길이 조금 험할 것 같아서 먼저 예, 제가 리드를 좀 하겠습니다. 네. 되게 푹신푹신 예. 느낌이 좋아요. 와, 바람을 이렇게 손으로 느끼는 것도 너무 좋고. 되게 뻥 뚫린 느낌이죠? 그쵸. 아, 대리만족 너무 좋다. 그니까, 저 설레요. 우와. 우와! 장난 아니야. 너무 좋은데요? 우와! 바람에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서울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요? 계획했던 피크닉은 사실 잔잔한 풀숲에서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 솔솔 맞으며 맛있는 거 먹는 거였는데 강풍에 드실 수 있을까? 와. 바람 장난 아니다, 그죠? 이게 목에 둘러드릴까요? 슈퍼맨처럼. 머리 뒤로 좀 들어주는 이거 타고 이제 융단처럼. 아, 예쁘다. 돗자리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어? 이건 뭐예요? 제가 다 떠나시고 나서 포스트를 만들었어요. 만드신 거예요? 네. 대박. 불시착 사셨구나. 난 이런 것도 감동이다. 야, 이거 선수 준비하셨구나. 혹시 커피 아니면 주스? 저요? 직접 내리셨으니까 좀 이걸 먹어볼게요. 아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먹어볼게. 단촐하지만 뭔가 정성이 확실히 네, 담긴. 네. 잠시만요. 와. 이게 되고. 감사합니다. 아. 어머어머 앞접시까지.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맛있다. 원래 식으면 이런 거 좀 맛이 없잖아요. 근데 맛있어요. 진짜요? 네. 드세요. 같이. 아, 네네. 네. 드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네, 그럴리가요. 그럴리가. 아, 그럴리가. 이렇게 언덕에서 피크닉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빵 따로 치즈 따로 이렇게 먹습니다. 아, 진짜. 저 너무 궁금해요. 그 숫자의 의미는 뭐예요? 120.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흔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장수하셨네.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나이를 넘어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탁구 치시고 자전거 타시고 한 번도 입원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정말 천국을. 유전적으로 장수 집안이에요. 아, 진짜요? 네. 설마?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은 아니고 기대하는 기대 수명? 아, 진짜요? 120살까지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한다기보다는 어쩌면
건강하게. 앞으로 의학도 계속 발전할 테고 조선시대 때는 저희 60만 그렇죠. 넘겨도 막 잘 살았다고.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예. 120살. 예. 어, 장수로 어필. 이런 풍경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사진 찍어주고 계신 거죠? 나 윈드밀 하시는 줄 알았어. 아니,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알죠? 잘 찍어주고 싶은 그 정성만큼 치잖아요. 거의 들어 누워 계세요. 예쁘게 담아주고 싶어서. 저거 보세요. 완전히 쫙 하고 선이 퍼졌어. 보십시오. 저는 다른 걸 볼 테니. 너무 예뻐요. 아. 양떼 구름 하면. 와, 너무 예쁘다. 예뻐. 너무 예뻐. 가시죠. 갑시다. 우와, 이런 꽃도 있어요. 토끼풀이죠. 이게 토끼풀인가요? 토끼꽃, 그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나요? 설마. 한번 해보세요. 반지. 어? 네 번째 끼워주시는 거 아니죠? 재미로. 재미로. 네. 재미로. 어디다? 여기. 예쁘다. 어, 잠시만요. 예쁘죠? 우와. 느낌 있다. 아, 너무 낭만있다. 처음 오실 때 첫인상이 굉장히 깔끔하고 여리여리하시고 사슴 같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그랬었어요. 아까 우리 데려와서 근처 마을을 갔었는데 근데 두 분도 그림체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잘 나오세요. 예뻐요, 모든 게 다. 너무, 너무 예뻐요, 모두 다.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었어요.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아, 화장실 문도 예쁘네. 느낌. 느낌, 감성. 감성. 아, 나 진짜 너무 고민된다. 편지 왜 찢어버려? 어, 왜요? 저 김아님 편지 아니죠? 제가 고민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 갑작스럽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안친 오름을 찐친 오름 찐친을 위해서 갔었다. 그러니까 찐친. 어? 어? 이렇게 끝난다고? 오름 데이트를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 같았거든. 지금 너무 괜찮았는데 두 분? 뭐 어디서 잘못된 거야? 아, 아니면 다른 여성분들한테 다 예쁘다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아, 아 김아님이랑 또 데이트 해야지니까 문 열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윈드밀로 사진 찍어주고 아, 예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일이 있긴 있었어요.